여보세요. 몰라. 아 그래가지고 좀 아까도 저기 반지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. 바쁜가. 오늘 반지 공연이야. 아 오늘 공연이야. 아 뭐 승무? 아 태평무? 아 활동을 하고 있구나. 그지. 더 지금 활발하게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시집 가서 그지? 응. 너 무용단아, 너 하나 좀 세워라봐. 나 수성 무용수로. 너 준아. 화지. 알았어. 그래. 오야. 응. 화질하죠. 대학 동기랑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어요. 언제부터 무용을 시작한다 했는데 왜 안 하냐? 언제 할 거냐? 어? 이제 이런 뭐가 있다는데 와서 같이 하자. 막 이런 말들 했어요.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지만 문득 서글퍼질 때가 있다. 사실 순복 씨는 6살 때 한국 무용을 시작했다. 명문 예술대학에 입학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국립국악원의 무용수로 활동했다. 춤추면은 진짜 행복했어요. 행복하고 그냥 진짜 저의 삶의 한 일부분. 그냥 당연히 아 난 당연히 춤추는 사람이구나. 난 당연히 춤춰야 되겠구나. 진짜 무용밖에 몰랐죠 그때는.